왜 주신 거예요? 자, 잘 안 들리시나 봐요. 그러게 어떤 때 기운이 좀 있을 때는 이렇게 잘 들으시는데 어떤 때 기운이 좀 떨어지면은 귀가 잘 안 들리세요? 예, 예. 먼저 병원에 두 군데 나가서 검사를 했더니 신경이 다 죽었대요. 벌이라 나는 좋지를 못하니까. 한참을 할머니가 뭐라고 입원 나오려고 하는데 틀림없이 그래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? 그래. 그리고 또 할머니가 어디 가다가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.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데요. 저 어딘데? 응? 어딘데? 네? 어디야? 여기 우체국 옆. 우체국 옆. 아, 가려고 가야지. 가려고 가요.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더듬거리며 어색하게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. 놀랐다. 아내는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은 상태인데요. 할머니 눈이 안 보인 지가 한 15년 될게. 이제 옆으로 밑으로 이제 안개가 확 낀 것 같아. 그리고 정면으로는 불도, 전기불도 안 보이고. 그래서 내가 어디 뭐 가려면 꼭 같이 손 붙잡고 다니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은 집에 가서 하지 밖에서도 저런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때 이게 할머니는 자기가 가만히 눈물이면 갑자기 눈물을 훔치는 남편.